취업 시험에 정산만 빵꾸 내지 말고. 시작 안 했죠? 이거는 양갱, 이거는 귤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할아버지는요? 뭘 그만두셨는데? 실례했습니다. 저기요,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보고 가요. 길이 많이 오는데. 저, 이거 못생겨도 맛은 좋은데 드실래요? 99년 전국체전 미드급 청정기 K여성! 주먹도 몇 방 안 쐈다. 오랜만이다. 드라마 보면서 원래 그렇게 말이 많아요? 안 보이니까 그렇죠. 저기요. 복숭아예요? 저는 저기요 아니고 정화인데. 하정화. 잘생겼어요? 잘생겼으니까 배우 하겠죠. 아니 아저씨 말이에요. 안 보인다고 뻥치지 말고. 움직이지 마, 다시.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? 장마르셀린. 어필래요? 진짜 후회하실 텐데. 후회할 거라 그랬죠? 저 아저씨 무슨 음악 좋아해요? 상이에요. 나 오늘 업어주고 고생한 상. 같이 갈 사람도 없고. 같이 가줄까요? 오래 안 걸렸죠? 나 공연 본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. 그럼 옛날엔 뭐 했는데요, 젊었을 때는? 남의 일에 원래 그렇게 관심 많아요? 나 차 한 잔 줘요. 하지 마세요. 이거 따뜻하다. 안 하겠다는 놈이 집안으로 찾아왔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아이 간장님도 정말로. 아 이래서 돈 벌겠다잖아요. 어? 왜? 좀 보려고요. 아저씨랑 어디 좀 가려고 입어봤어요. 인사해요 아저씨. 우리 엄마, 아빠. 내가 웬일로 나한테 연락을 다 했냐? 돈 좀 꺼주라. 수술하자. 어? 미국에서 각막 사올 수 있대. 정말로 급하냐?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딨어요? 걱정하지 마. 나 모아둔 돈 있어.
너 자식이랑 엮이지 말라고 그랬지? 너 그 여자 눈 때문에 그러지? 침대에 누워서 아저씨 얼굴만 계속 보고 있을 거야. 가고 단단해야 될 거야. 못 알아볼지도 몰라. 치, 그럴 일은 절대 없네요. 곧 만나자. 일이라는 게 말이야, 평소엔 그냥 격투기 시합이랑 똑같은데. 알겠습니다. 어디 안 갈 거지? 밖에 있을 거지? 가긴 어딜 가. 갈 데도 없어. 무연고, 무수배, 무정과. 아직 연락 없나요? 다들 정화씨 안마 받으려고 난리야 난리. 할아버지 잘 지내셨어요? 이 두 달 전에 인천 쪽 병원에서 옮겨왔대야. 말씀 못하세요? 야매 그럴 거요. 여기 와서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. 괜찮으세요? 다치신 데 없으세요? 제가 안마해드렸던 분 아니세요? 딩가, 너 진짜 왜 그래? 봐봐, 너 진짜 혼나? 저기 있던 그 야레양 사간데요. 아저씨 내가 그랬잖아요. 눈 뜨면 아저씨 얼굴만 보겠다고. 내가 정말 미안해요. 보고 싶었어요 아저씨. 정아야.